네.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. 제가 동영상으로 예 네, 찍어보겠습니다. 어떡해, 우리 대학생 유료로 기각을 해주세요. 네. 네 지금 라이브 촬영 중인데요. 아. 소감과 어땠는지 아. 혹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근데 다른 동지들이 다 나왔는지가 일단 다 나왔습니다. 아 이거 아 저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고 있었고 제가 나오면서도 다른 동지들이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좀 불안했었는데 이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역시 저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오늘이 4일째잖아요. 네. 그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그 안에서? 아 안에서는 거의 다 그냥 책 읽고 그러니까 가끔씩 일기 적고 이런 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식사는 어떻게? 식사는 단식을 계속했었어요. 아 단식? 네. 투쟁으로? 네네. 네. 그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? 아 저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미음을 먹긴 했는데 여기는 끝까지 단식했어요. 네, 두부 드세요. 네, 두부. 어, 준영 오빠도 한 번만. 어, 네. 소감과. 어, 네. 어쨌든, 할 말이 없네. 어쨌든 다들. 아, 되게 고생 많았을 거예요. 아, 네, 저보다도 밖에 있는 동지들이 또 고생 많았던 것 같은데. 아까도 이제, 영장 이제 그 힙판으로 가는데, 눈이 오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밖에 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냥 우리도 딱 상부에서 앉아 있었는데, 다들 밖에 있는 동지들도 고생 많았다 싶고 우리의 투쟁도 많은 국민들 보셨고 해서 많은 탄원서도 작성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도착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쨌든 고생하셨고요. 네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우리 소원이 엄마하고 이제 저하고 자봉 촛불행동 자봉님과 만나서 함께 모여서 반영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을 받고 왔어요.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